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공기청정기 청소하는 방법, 쉽게 청소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생겼는 타입이라면 앞에 있는 워셔블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또 볼지 모양으로 해서 탈취 필터나 기타 특수한 필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걸 청소하실 때는 필터를 꺼내서 물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먼지 분리하지 않고 편하게 청소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청소 안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보이시나요? 좀 많이 더럽네요. 자, 어떻게 청소하느냐? 청소를 하려면 청소기가 필요하죠. 자, 청소기에 필요한데, 청소기 앞쪽에 보면은 집에 아마 가지고 계신 팁 중에 이렇게 털이 있는 팁이 보이실 겁니다. 이 털의 용도가 뭐냐 하면 먼지를 탈탈 털면서 털어지면서 여기 구멍 안으로 먼지를 들어가게끔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청소기에 여기 옵션으로 이렇게 털이 달린 앞에 부속품이 있다면요.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청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빼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청소를 해볼까요? 청소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흔들면서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을 따라서 천천히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지금 절반 정도 청소를 했는데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먼지는 지금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저 청소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죠? 하지만 군데군데 보면은 아직 덜 깔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결을 따라서 천천히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먼지가 달려 있는 것도 청소기를 가동을 한 다음에 여기 구멍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이렇게 청소기로 청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청소기의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쁜 공기 먼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터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워셔블 필터를 마무리하셨다면,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깨끗해졌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탈취 필터나 기타 특수 필터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워셔블 필터와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결을 따라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청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팬 워셔블 필터를 꽂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기청정기의 커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안쪽에 청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끝. 감사합니다.